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채널 A와 검찰 간의 유착 의혹,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을 저희 더 라이브가 모셨습니다. 언론에 이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분인데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A 기자가 먼저 세 차례 편지를 보냈어요. 이철 대표한테. 근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고 좀 공포스럽고 당황스러워서 뭐 가족을 수사할 수 있다, 언제부터 수사가 들어간다라든가 이렇게 수사 내부적인 정보가 많았고요. 또 수사관은 다 윤석열 씨가 직접, 윤석열 총장이 직접 뽑아서 보낸 수사관들이다 이렇게까지도 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철 대표한테 좀 당황하지 말고 일단 내가 먼저 만나볼게 라고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만났어요. 처음 만나부터 채널A 법조팀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기자는 검찰하고 네트워크 있다. 유시민 씨와 친여 성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해 주지 않으면 지금 그냥 뭐 가족 죽는다. 와이프 구속된다. 그리고 20년, 30년 더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검찰도 유시민을 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조국 관련된 내용이나 윤석열 총장 관련돼서 유시민 이사장이 그 알렐레오를 통해서 검찰을 많이 공격했다. 그래서 검찰도 유시민을 그냥 잡고 싶어 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처음 만날 때 윤석열 라인, 핵심 측근, 고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고 헤어질 때부터 검색을 해봤어요. 네. 검색을 해보니까 윤석열 측근의 고검이 들어가는 거는 그 검사장밖에 없더라고요, 부산에. 네. 근데 첫 번째 만날 때부터 자기네들의 그 검찰에 대한 그 네트워크를 과시했죠. 근데 두 번째 만날 때는 다른 대검, 채널A 대검 출입 기자랑 같이 동석을 해서 자기들이 윤석열 측근하고 통화한 녹취록을 보여주겠다. 그러니 믿고 자료가 있으면 건네라. 이런 형식이었어요. 채널A 저랑 만났던 기자 그 선에서 이 일이 진행됐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네. 채널A 기자들이 저한테 누차 얘기를 했던 게 자기네 핵심 간부들이 알고 있다. 또 사장도 알고 있다. 사장도요? 예, 그것도 다 파일에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거기서 나온 진행하고자 했던 의도가 분명히 이번 총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보였어요. 저한테 자료의 공개 시점을 가장 적절할 때가 3월 4초다라고 얘기를 해요. 3월 말 4월 초? 예. 이철 대표를 3월 중순에 부를 거다. 미리 수사 일정을 알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3월 중순에 불렀어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기획이 기자 개인이 특정 욕심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큰 기획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저로서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네. 더 라이브 방송에서는 채널A와 검찰 간의 검언 유착 의혹에 관한 채널A 측 반론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당시에 채널A 측에서는 본사 기자가 신라젠 사건 취재 과정에서 사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보내왔었죠. 또 그 채널A 측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을 해서요.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제보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취재원을 설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도본부 간부가 취재를 지시하거나 용인하지는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화요일 더 라이브 방송을 본 제보자가 채널A의 이 같은 반론에 대해서 반박할 증거가 있다고 해서 제작진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싸우려고 하는 상대방이 대한민국의 제일 강한 권력이잖아요. 검찰 권력과 보수 언론. 그들하고 싸울 때 거짓을 가지고는 절대 싸울 수 없는 거죠. 제가 더 라이브에서 한 멘트는 제가 증거로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믿고 제가 그렇게 네. 전달하고 그렇게 저랑 이제 계좌랑 뭐 저희 위에 사장이랑 다 얘기한 거니까 사무실에서 했던 말이 결론이다. 예, 오늘 그냥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시죠. 회의 때 얘기한 거라고 하는 거는 채널A 법조팀이 따로 검찰하고 예측을 통해서 이 대표에 대한 부분을 도와주겠다. 그 법률적 진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현지에서 나왔던 뭐 가족을 공격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몇 차례 반복해요. 이 채널A 기자가 한 행위는 인터뷰를 빙자한 나쁜 검사 코스프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자면 자동차 사고에 관련된 뉴스를 내기 위해서 자동차 사고를 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공공에 처한 수감자를 대상으로 가족들도 잡혀 들어갈 수 있다. 당신의 전 재산이 다 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야기를 해. 그러나 그 이야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유시민 이사장을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요. 네. 이 기자 같은 경우는 2월부터 3월에 집중적으로 했잖아요. 총선 직전에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풀고 가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총선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지. 계속 편지를 보내잖아요. 유시민 전 이사장과 관련해서도 강연료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네. 강연을 대가로 돈을 건넨 게 어느 정도인지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말하는 방식하고 아주 똑같아요. 대가성이 이미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확신을 갖고 얘기한다는 말씀이에요. 예단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확신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기자가 수사도 안 해봤는데. 그럼 검찰 또는 검찰과 비슷한 소스, 그 주변의 소스로부터 나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가급적 추측은 삼가지 아니 왜냐하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유죄 추정의 원칙을 하냐는 거죠. 검찰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사람을 잡아놓기 위해서. 근데 기자는 중립적으로 봐야 되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진행을 했고요. 네. 형사 1부에서 증거를 하나 발견합니다. 이모 기자가 아닌 백모 기자, 후배입니다. 이 백모 기자의 전화기, 네. 녹취자료를 하나 발견을 합니다. 이 녹취자료가 뭐냐면 예. 백모 기자하고 이모 기자가 두 사람이 지방에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그 자리에서 녹음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수사팀은 상당한 내용이 된다. 아주 결정적인 자료라고 생각하고 강요 미수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검 지휘부가 이 녹음 자료를 좀 들어봤어요. 예. 들어보니까 이거 들어보니까 범죄가 안 된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른 판단을 내놨네요. 그렇죠. 들어보면 귀가 이게 다르지 않는데 하여튼 달리 판단하니까. 예. 당시 채널의 이동재 기자와 그렇죠. 한동훈 검사가 공모를 해서 그렇죠.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캐내려고 하거나 또는 비위 사실을 생산해내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공모를 했냐 공모를 하지 않았다 네. 뭐 덕담이냐 네. 이런 얘기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채널A에서 진상조사를 했던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채널A 측에서 예. 만들어낸 진상조사 보고서. 그런데 지금 설명할 내용은 이동재 기자하고 그 백모 후배 기자하고 예. 통화 내용이고 이게 녹취 내용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이동재 기자입니다. 야, 취재 끝났니? 고생했다, XX. 야, 안 그래도 내가 아침에 전화했어. AXX. 이렇게 양아치같이 그래가지고 XX. 내가 기사 쓰면 뭐 그만인데 위험하게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네모네모가
아 맞나 봐 그래도 하는 거야. 네모네모는 뭡니까? 네모네모가 예. 채널A 법조팀 내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의 별명입니다. 아. 그래서 네모네모를 한동훈 검사장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지모 씨를 만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 다시 이동재 기자입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 나는 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으니까 만나봐봐. 내가 수사팀에 말해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자기가 손을 써줄 수 있다는 식으로 엄청 얘기를 하네. 뭐 굉장히 적극적이야. 아 근데 솔직히 기사는 뭐 안 써도 그만이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야 이건 뭐 태블릿 PC 같은 거야. 그러면서 다시 연락을 해보래 하면서 일단 만나서 검찰을 팔아야지 뭐. 윤회 최측근 했다 뭐 이 정도는 내가 팔아도 되지. 한동훈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아. 라고 세기를 박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 비위 사실을 캐내는 것은 국정농단에 있었던 태블릿 PC처럼 이거 엄청나게 큰 네. 일이다. 이거 무조건 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달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데 예, 그렇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동재 기자가 이거 후배 열심히 하게끔 하려고 내가 지어낸 얘기다 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한 것처럼 후배의 어떤 취재 의혹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 한 것이다. 한동훈이 나를 팔아라고 하면서 후배를 위해서 거짓말 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날 팔아라고 알려준 열흘 지난 후에 다시 이동재 기자가 후배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XX지도 이게 자기 동아줄이야. XX. 그리고 이거 누굽니까? 한동훈. 한동훈도 내가 보니까 어디에서 자기 아 이거 다 공개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명예훼손 때문에요. 다시 어디로 끌고 가는 최소한 뭐라도 해야지만이 이거는 너무 후지니까. 이거 직책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역입니다. 여기서 다시 어디로 가야지만이 어떤 자리까지는 하고 직책을 끝내야지. 이런 내용이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게 도와주려고 했다라는 걸 설명하는 과정인데 그렇죠. 한동훈 검사장을 왜 도와주려고 했냐 하면은 본인도 뭔가 더 출세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라는 대화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대화가 오간 날이 3월 20일입니다. 이때 이동재 기자의 통화하고 발신 기록 등이 좀 있습니다. 3월 20일 날 오후 2시 10분에 한동훈하고 7분 13초간 통화한 기록이 있고요. 3분 뒤에 지모 씨, 예. 이철 대표의 측근인 지모 씨하고 다시 통화를 문자를 보냅니다. 진전된 사항이 있다. 한 번 더 보자. 요거는 기록이 증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내용입니다. 백모 기자한테 후배한테 전화해서 이동재 뭐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전달한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동재 기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이런 적이 없다? 네, 아니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한동훈 검사랑 통화한 거는 맞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요거는 확인이 다 끝났거든요. 네네. 이동재 전 기자도 자신이 7분가량 통화해서 지모 씨한테 7초가량 들려줬다. 이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진 거예요. 이때가 7분가량 통화했던 적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동재 기자는 얼마 전에 이제 구속됐다고 저희가 드라이브에서도 소식을 전했는데 그러면 한동훈 전 검사장은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동재 전 기자는 구속이 됐고요. 한동훈 검사장은 어제 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수사 심의에도 열릴 예정입니다. 네. 자,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긴 여정을 떠난 것은 과연 기자와 검사가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요즘 논란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